지난 금요일에 서울 문화의 밤 행사에 멋진 클래식 공연이 있다고 해서 한성 백제 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피아니스트 김주영님과 첼리스트 박혜준님이 함께 연주한 프랑스 작곡가 쥘 마스네의 타이스의 명상곡인데요. 잠시 들어보실까요? 다음은 비올리스트 노원비님의 체코 작곡가 한시세 작품 번호 39번 연주였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우정은님의 독일 작곡가 브람스의 스케르초 다단조 연주였고, 베이시스트 정선진님의 연주로 러시아 작곡가 세르게니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라는 곡도 들었습니다. 마지막 곡은 전 출연자가 함께한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슈베르트의 송어였는데 확실히 귀에 익은 곡이라 두 배로 반갑고 신나더라고요. 모든 연주가 끝나고 이어진 앵콜 요청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곡을 연주해 주셨는데 바로 모두가 아는 그 곡 밤양갱이었어요. 이런 고품격 밤양갱은 진짜 처음입니다. 서울 문화의 밤 행사는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밤 문화 랜드마크 9곳에서 대부분 무료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이벤트까지 꼭 참여해보세요. 진짜 강추입니다. 한여름 때문에 무더위를 입게 해준 선물 같은 멋진 공연이었습니다.